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새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, 불변의 주적이라 지칭한 북한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.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.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. 북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실 기조였는데 계속되는 무력 시위와 우리를 주적이라 지칭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걸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며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가 안보를 더큰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.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.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달리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따뜻한 포용을 당부했습니다. 북한 주민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같은 민족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통일부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 추진을, 외교부에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지시했습니다.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.